왜?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? 너무 고민하지 마.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?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?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. 아, 그리고 우리 카푸어 출연자분들, 너무 댓글 걱정하지 마.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악플을 제거할 테니까. 야,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. 많이 지원해달라고. 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제가 또 이거 3 시리즈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. 야, 320D 또 튜닝한 거 아니야 이거? 320D 또 과하게 튜닝해서 뭐야 이거, 양카 아니야? 이럴 수가 있잖아요. 송PD, 이 차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? 1억 얼마? 그렇죠. 원래 보통 뭐 1억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할 수도 있겠고, 아니면 320D 사서 튜닝해봤자 몇천만 원? 여러분들, 이 차는요 찐 M3 퍼스트 에디션에 1억 4천만 원에 여기다가 원 플러스 원 M3 한 대 더 붙여 2억 4천. 이야, 이동훈 씨가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차예요. 2억 4천짜리 M3입니다, 여러분들. 사실 여러분들 2억 4천만 원이면 모두의 꿈인 우리 포르쉐 911도 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중고 우라칸도 살 수가 있어요. 슈퍼카 엔진 튜닝까지 다 해가지고요. 700마력이 넘어가요. 80토크가 넘고 제로백이 2초대라고 합니다. 통피디, 이렇게까지 차를 어떻게 튜닝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? 돈이 얼마나 많은 건가? 진짜 이 돈이 있다면 정말 꿈의 차 911 GTS 같은 거, 이런 걸 좀 꿈꿀 것 같은데. 야, 이 차주님은 또 BMW 그냥 매니아라고 하시더라고요. 나이는 22. 갑자기 이렇게까지 튜닝을 할 수 있는지 일단 뭐 차주분도 만나보도록 하고요. 어떻게 방지턱은 넘을 수 있을래나 이거? 너무 궁금하다. 일단 만나보도록 하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태껏 들었던 소리 중에 제일 커. 이거 잠깐만, 슈퍼카보다 큰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일단 내리세요. 애 떨어질 뻔했어요. 애 떨어질 뻔했어. 가변을 닫았는데도 좀 많이 시끄러웠네요.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지금 가변을 닫았을 때 소리예요? 네. 이거 소리 그냥 그대로 틀고 다니면은 거의 아파트 연합회에서 몰려오겠는데요? 주민신고도 덤으로 다 들어오죠. 저 새끼 누구야? 막 난리 나겠는데? 아, 일단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22살이라고 했길래 또 3시리즈를 그냥 미친 듯이 튜닝을 했나 보구나. 320D를 또 튜닝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냥 딱 소리만 또 배기 크게 해서 그렇게 나온 또 차주분인 줄 알았는데 찐 M3를 이렇게 튜닝을 해놨어요. 지금 잠깐 색깔도 보면 특별하잖아요. 저 멀리서 오면서 아유, 또 그 어린애가 또 양카를 만들어 왔네 이런 줄 알았거든요. 아니었어요. 찐 M3. 이게 진짜 튜닝비만 1억이 들어갔다고요? 딱 1억이라고 딱 말할 수 있겠어요. 근데 왜 이렇게까지 튜닝을 한 거예요? 아,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돈씨 나오잖아요. 뭐 2억 4천 야 포르쉐 살 수 있고. 근데 그런 차들은 좋기는 한데 저 아까 소개하셨다시피 BM 매니아. 아, 진정한 매니아? 네. 혹시 거기 막 방장 이런 거예요? 카페 방장?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어릴 때부터 드림카가 BMW 모델이어가지고 딱 신형이니까는 특별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뭐 서킷 위주랑 뭐 공도용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용으로 한번. 아, 이렇게 만들어본 거예요? 네. 네,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. 예, M3 컴페티션 뭐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좀 붙일게요. 22살이고 이름은 배정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우, 예의 바르시네 아주. 요거 타고 부산에서 올라왔어요? 네. 야, 이거 허리 괜찮아요? 나중에 한 병원 한번 가서 네. 물리치료 좀 받고 일단 내려가려고요. 크루즈도 안 된다면서요? 크루즈 컨트롤도? 크루즈가 이제 핸들까지 이제 저가 서킷을 타니까는 튜닝을 해놔가지고 네. 크루즈가 안 먹혀요. 일단 발목 괜찮아요? 발목 나간 것 같은데 지금? 괜찮습니다. 아직까지는 튼튼한 것 같아요. 아, 네. 차 좀 일단 이거 어떻게 그냥 가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? 서스? 아니요, 그냥 다 일체형으로 그냥 부착돼 있고요. 제 주먹 겨우 하나 들어갔는데요? 방지턱 어떻게 넘어요? 진짜 방지턱에서 막 좀 네. 높게 올라와 있는 거는 진짜 저서 막 10kg, 5kg. 아, 그 정도로? 제가 여기를 만져봤거든요. 요 밑에가 다 사포로 변했는데요. 얼마나 긁으신 거예요? 저는 제 차를 확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이 립도 따로 다신 거고 이 범퍼 안에 요쪽 그릴도 다 바꾸셨네요. 아, 요게 그럼 요 앞에 범퍼
요 그릴이랑 립이랑 여기 덕트까지 해서 이게 얼마에 하신 거예요? 립이랑 그리고 덕트랑 카나드 옆에 이제 그 양쪽에 날개가처럼 생긴 거 네. 다 포함해서 900에서 1,100만 원 정도로 저가 지금 기억이. 야 이거 모닝 한 대를 갖다 박았네요. 지금 보면 다 카본이잖아요. 네네. 중국산 카본 이런 게 아니라 완전 리얼. 네, 그러니까 브랜드 카본 애들이어가지고 중국산 카본을 넣어도 되는데 만들고 싶으니까는 확실하게 하자 해서. 이게 이제 신형이라고 느껴진 게 이제 이거 50주년 다 이거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아무나 하기 쉬운 색상 아니거든요. 이거 보라색이야, 뭐야, 이거 민트색이야, 살짝 좀 오묘해요. 청록색 느낌도 났다가 이게 빛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데 랩핑값만 또 한 500만 원이라면서요. 랩핑 한 롤만 해도 거의 500 정도. 여러분들 일단 요 앞주댕이에 벌써 한 1,600 들어갔거든요. 일단 경차 한 대 박았습니다. 우리 어릴 때 여기다 무슨 그 셀로판지 아시죠? 어디다 셀로판지 붙여놓으신 거예요? 아니 그 원래 이제 라이트 필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또 오늘 촬영이 있다고 해서 원래 이렇게 붙이면 안 되거든요. 네. 공도에서는. 근데 서킷용이기도 하고 오늘 또 촬영이 있다고 해서 잠시 부착을 해놓고 또 내려갈 때도 떼고 내려가야 돼요. 아 서킷용은 이렇게 따로 붙여도 되는 거예요? 네, 서킷용으로는 따로 붙여도 돼요. 저 멀리서 노란 눈이 탁 달려오는 거예요? 네 그런 식으로 딱 보여요. 여기 뭐야, 테슬라예요? 이거 왜 이렇게 벌어졌어요? 이 본드 칠 안 했나요 이쪽은? 아 실리콘 작업을 저 안 했어요. 귀찮아가지고. 튜닝기 고갈? 이쪽이 좀 많이 벌어졌네. 야 요거 밑에 공간 봐봐요. 서킷용은 요 정도로 타도 상관이 없거든요. 근데 이걸 만약에 공도에서 탄다고 치면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많이 긁을 것 같아요. 요 사이드 부분은 또 얼마예요? 그 앞에 브랜드 립 부분이랑 이제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건데 세트예요? 예, 걔도 포함하면은 거의 한 300에서 200 정도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. 야 이게 멀리서 볼 때는 살짝 좀 양카스러운데 가까이서 보면은 좀 되게 고급져요. 또 이거 휠이랑 타이어도 다 바꾸셨나봐요. 네네네. 잠깐만 요 폭이 305인데요? 거의 아벤타도르급 아니에요? 네, 우라칸 순정 사이즈인가? 그 아벤 순정 사이즈로 잘은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렇게 봐도 요 두께가 진짜 엄청나거든요? 이게 그러니까 서킷에서 탈 땐 요 정도를 달아줘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타이어가 일반 M3 순정 사이즈가 안 나와가지고 약간 인치 업을 해서 타이어를 조금 더 두껍고 좀 넓은 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. 차 뒤에 쫓아가면 그냥 돌빵 난리 나겠네요? 소나기 내려요. 비 내려요. 예. 아, 비가 내려요? 일단 요 사이드 미러는 이제 뭐 기본이죠. 이쪽 카본 할 거면 그죠? 기본적으로 해줘야 또 이제 느낌이 사는 거기 때문에. 우와, 이야. 잠깐만요. 핸들이 없어요? 아 핸들 저기 대시보드 위에 보시면은 얹어져 있어요. 이거 분리형이에요? 네, 분리형으로 장착을 하셔야 돼요. 뭐야 나 이거 거의 오락실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아 게임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. 이 정도로 올라 있으면 똥집도 많이 당하시겠어요? 아 네, 한 번씩 아플 때가 있어요. 네. 너무 급하게 타다가. 아 핸들이구나 이게. 네, 이렇게 해서 여기 금색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당겨질 때 여기서 이렇게 장착하시면 장착이 됩니다. 아, 끝이에요? 네, 그냥 간편해요.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. 근데 요 안에 버튼들이 엄청 많네요. M3의 순정 버튼들을 살려가지고 뭐 크락션, 뭐 볼륨, 그 전화 받는 거 그리고 M1, M2 버튼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크루즈는 없고요? 네, 사라졌어요. 아 근데 이거 핸들 진짜 작다. 아, 서킷 타시는 분은 다 이런 핸들 다나요? 약간 멋을 추구함이 있어서 달긴 달았는데 근데 트랙 타시는 분들도 많이 착용하세요. 순정 핸들보다 작아가지고 공간이 많이 나온다고 하셔가지고. 아 네. 저 한번 앉아볼게요. 우와 이게 또 차가 낮아가지고. 저 지금 옥침대에 앉은 것 같아요. 이 차는요 여러분들 의자에 쿠션감이라고는 아예 없어요. 그냥 어디 딱딱한 바닥에 앉은 것 같거든요. 그럼 요 핸들이 얼마예요? 400에서 300 후반대. 아 이건 따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? 대한민국에 있으신 이 브랜드 로고이신데 거기서 이제 원래는 이 핸들을 살 수 없어요. 원래 특수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판매를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또 가지고 왔습니다. 이렇게 딱 올려놓고 얘들아 나 왔어. 근데 내가 내리지를 못해. 미안해.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할까? 아 좀 구해주세요. 아 예. 아, 진짜로. 여기 허벅지 여기 맞다.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. 혈액 순환 해줬네. 여러분들 이제 이쪽 허벅지 나간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22살이 타야겠는데요. 여러분들 제 최초로 앉아서 리뷰를 못 하겠어요. 아 이쪽에 카본 이런 거는 기본이고 카푸어가 아닌 게 느껴지네. 아 이런 방향제는 카푸어 아니거든요. 실내는 그래도 딱히 뭐 튜닝한 게 없네요. 네 핸들 말고는 건드린 게 없어요. 저 실내까지 또 휘황찬란하게 바꿔놨으면은 또 너무 차주 앞에서 양카라고 자꾸 못 하겠다. 아 괜찮습니다 뭐. 아 그래도 뒷좌석 보니까 인간미 살짝 느껴진다. 아 이제 좀 사람 같아요. M3를 사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. 솔직히 911은 뒷자리 못 앉잖아요. M3라면은 이렇게 뒷좌석에 사람도 태울 수 있고요. 여긴 편하네요. 아 이제는 좀 사람 앉을 것 같아요. 평상시에 등이 간지럽거나 하면 여기서 다 긁어줄 수 있겠네. 그렇죠. 이쪽에 이렇게 싹 해가지고 여러분 뒷좌석은 그래도 앞좌석에 비하니까 쿠션도 좋고 너무 편하네요. 머리 공간도 괜찮고 이래서 사람들이 M3를 가족용 차로도 좀 뽑을 때가 있어요. 왜냐면 나 혼자 탈 때 너무 즐겁고 가끔 뒤에 태울 수도 있고 하거든요.
난리가 난대. 옛날에 제가 뭐 제네이스 그때 쿠페 그 19살 제네이스 쿠페도 찍을 때도 이런 날개가 달려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날개와는 차원이 달라요. 이것도 찐 카본이죠? 네, 리얼 카본에. 이건 얼마였어요? 얘도 거진 한 600 초반에서 500 후반 중반 정도 됐어요. 얘도 달고 얘도 단 이유는 뭐예요? 두 개씩이나? 저 밑에 있는 두 번째 거는 안 달아도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큰 윙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서킷 가다 보니까는 얘 밑에 두 번째 거를 주문한 걸 까먹고 큰 윙을 달았더라고요. 두 개 다니까 더 이쁜 거 같긴 해요. 이쪽에 불빛 나는 거 뭐예요? 우리 F1 카드 보시면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등이랑 같이 연결해서 브레이크가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요게 불이 들어오면 돌빵 맞으니까 비켜서라. 아 조심해라. 예, 네, 약간 그런 느낌. 요쪽도 다 이제 그 카본 튜닝에 포함된 거죠? 네, 전부 다 이제 튜닝까지 해서. 자, 트렁크 열어볼게요. 오, 이거 전동 아니에요? 전동인데 약간 얘가 좀 들 수 있게 좀 힘을 좀 보태다 줘야 돼요. 아, 얘가 무거워서? 오, 씨, 이거 부딪히는 줄 알았어. 오, 다행이다. 여러분들,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M3 같네. 아, 여기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검을 달고 다니시는구나. 아, 아니요. 이게 이제 순정 리어 스포일러인데 집에 놔둔다는 게 깜빡해가지고. 달 때도 조금 누르시면서 당겨주셔야 돼요. 야,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? 어, 오, 여기서 확 못 닦겠어. 다칠 것 같아. 일단 좀 궁금한 게 22살에 어떻게 2억 4천이나 되는 대박인데? 과찬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따로 그냥 돈을 좀 모아서 하신 거예요? 네, 제가 이제 고등학생쯤 한 17, 18 때 면허 따기 전에 이제 아버지 일 도와드리면서 용돈 그리고 약간 이제 뭐 일하는 받은 돈 모아놨다가 성인 됐을 때 약간 아버지도 그래 뭐 네가 뭐 도와줄게 해서 이렇게 얼마나 용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? 여러분들 상상이 막히겠습니다. 월급 용돈 플러스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아, 이거 부모님 반응 어때요? 샀을 때는 뭐 그래 네가 좋아하는 차니까는 조심해서 타라. 솔직히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튜닝한다 말을 안 했거든요. 순정으로 탈게 했는데 아.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 차를 보시고 네. 아버지도 그돈씨라고 아. 이제 에. 차에다 크레파스를 칠을 해놨구나. 근데 일단 저 맛을 한번 느껴봐야겠죠. 이 770마력? 770마력에 82토크인가 83토크로 알고 있어요. 아. 오케이, 맛을 한번 느껴보자. 와, 그냥 이거 철을 다 박아놓으셨네요. 이따가 이쪽일 튜닝을 제일 많이 했다고요? 네,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ECU 이제 맵 잡는다고 출력 올린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보이는 인벤츄리 흡기라고. 아, 요거요? 네, 저기 그냥 허벅다리를 하나 달아놨네. 어, 내 어깨 크기보다 더 큰데? 이 터보 인넥이라는 게 약간 아. 좀 고급 용어 단어랑 흡기 쪽인데 약간 브랜드 애들 좀 튜닝. 요쪽은 이렇게 엔진룸을 해서 얼마예요? 튜닝값만? 흡기랑 뭐 여기 스트럿바 뭐 맵 다 해가지고 거진 2천만 원에서 1,600만 원 정도. 거의 2천만 원 정도구나. 엄청난 관들이 오가고 있어요. 야, 이게 내 실내 유입도 엄청 크죠, 소리? 빨대에서 이제 그 숨 빨아들일 때 슝 하는 소리가 내 들려요. 이것까지 보니까 나는 이걸 운전해볼 용기가 없다. 그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이제 또 미션 쿨러랑 라디에이터 이 부품이 있는데 그것도 한 700에서 800 정도. 이쪽에도 소소하게 스티커를 한 번씩 붙여놨네요. 제가 이제 튜닝을 했고 뭘 했다 약간 아, 그런 인증. 것들. 아, 인증샷 같이?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. 우와, 이 차 안이 지금 이 느낌 맞나요?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가면 다 된 거예요. 가면을 잠시만 열어볼게요 그러면은. 오오오. 마사지 시트가 필요가 없는데요? 자, 가보시죠. 네. 왜 갑자기 소심해지셨죠? 앞에 아, 없네요. 잠시만요. 아, 이거 방지턱이? 방지턱이 나쁘다. 네. S차로 타야 되는 거예요, 이런 식으로? 네, 안 그러면 밑에 가다 긁혀요. 오, 이거 고난이도 아니에요? 고난이도? 아, 괜찮아요.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? 오, 뭐야, 어떻게 넘었어요? 됐다. 이 M3를 이렇게 슈퍼카 타듯이 이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? 심장 떨리게? 네, 숨 못 쉬겠는데요? 이렇게 감사하셔야 돼요. 네. 여러분, 요게 2억 4천입니다. 저희 이거 오늘 이거 말하는 거 여기 들어갈까요? 마이크에? 잘 안 들려요, 네? 아, 요게 지금 스포츠 모드인 거죠? 아니요, 컴포트예요. 컴포트란 뜻 뭔지 아세요? 솔직히 이 차에는 컴포트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게 지금 컴포트인데 스포츠 플러스에 풀로 땡길 준비하는 차 같거든요? 이거는 정말 서킷에서 타야 되는 차네. 공도에서 많이 안 타요, 저도. 아, 도로 파진 데는 많잖아요, 공도는. 네. 잘못하면은 서스가 깨지거나 필이 이제 약간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. 노면이 깨끗하고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도로에서만. 22살이시면은 네.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?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로 하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. 아. 채널명은 차를 좋아하는 남자라고 해서 차 존남이라고. 차 존남? 차를 존나 좋아하는 남자? 아니, 그냥 차를 좋아하는 남자. 아, 차 존남. 이 차량 같은 이제 경우에 뭐 이런 튜닝을 했습니다라는 것도 영상을 찍고 서킷 하는 거. 또 BMW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
요차 유지비 한 달에 얼마나 나가요?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도 네. 일반 거를 쓰면 안 돼가지고 거기서 또 금액이 나가고 일단 오일류들 뭐 기름값 총 하면은 거짓말 하나 600에서 7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1년에? 한 달에 거진 400 나오고요. 한 달에 400만 원이요? 네, 한 달에 400만 원 나와요. 왜냐면 얘는 또 한 달마다 오일을 계속 갈아줘야 되거든요. 리스비 할부 보험 이런 거 들어 이런 거 말고 그냥 오일류하고 기름값만 한 달에 400 정도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오일류랑 기름값, 오일 교체, 타이어 포함해가지고 한 700? 아,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? 오일이랑 타이어를? 네, 얘가 한 3,000km 타면 또 엔진오일을 바꿔줘야 돼요. 그렇게 병적으로 하면 3,000km고 평소 때 해도 5,000km, 4,000km에서 또 엔진오일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. 일단 컴포트로 그냥 매뉴얼만 넣고 한 번. 컴포트라고요? 네, 그냥 일반 편안한 모드, 그냥 컴포트 모드였어요. 컴포트 뜻은 아시죠? 아까 다시 물어보시면 뉴턴에서 스포츠로 한번. 자, 여러분 770마력의 스포츠 모드, 트랙에서 달리는 이 모드. 뒷목이 지금 잠깐만. 아, 뒷목. 병원으로 가십시다. 병원으로. 아, 그럼 요 M3를 사기 전에 좀 고민은 해본 차는 없어요? 2억 4천이나 줄 거였으면? 당연히 차들은 엄청 고민한 게 많죠. 뭐 얘랑은 비교도 안 되지만은 720S 맥라렌? 네, 720. 이야. 아까 전 말씀했던 BM바잖아요. 이거 네. M3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720 사려니까는 뭐 2억 뭐 해가지고 뭐 좀 투자해가지고 하면 괜찮겠다 했는데 어? 보험금에 걔 유지비에 뭐 이런 게 너무 막 돈 폭탄 맞을 것 같더라고요. 요것도 지금 엔진 오일의 기름값에 돈 폭탄인데요? 유지비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맥라렌이랑. 아, 그러니까. 예, 그 맥라렌 같은 경우는 720S가 이제 720마력 후륜 모델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운전을 나는 거진 이제 막 배우고 이제 막 하는 이제 애인데 네. 잘못 운전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. 네, 엄청 위험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M440i. 아, 또 갖고 있어요? 네. 야, 뭐 너무 비슷한 것만 다 갖고 3시리즈, 4시리즈 다 데일리카 하겠네요? 아, 데일리는 따로 있어요. 또 있고요? 네, CLS53 AMG를 지금 데일리로 타고 있습니다. 주사위도 그 차가 세대네요? 아, 원래는 이제 어머니 차인데 아, 어머니는 네. 이제 또 다른 차가 있으시다 보니까는 차장사세요? 아니요 차장사 아,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네. 어머니한테 그냥 보험만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타라 하셔가지고 그냥 유튜브에서는 그럼 또 네. 따로 튜닝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많이 하세요? 튜닝도 많이 찍고요. BMW에 대해서 약간 알리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고 부산 하면 또 바다잖아요. 근데 뭐 바다를 뭐 약간 뭐 보여주면서 뭐 이 차 타고 저 차 타고 약간 이런 비슷한 뭐 여러 가지 합니다. 어쨌든 저 이런 차 또 처음 타봤어요. 아, 이거 트랙에서 타면 진짜 쓰러지겠다. 야, 너무 재밌겠다 진짜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또 구독자님 2억 4천짜리 차를 타봤는데 너무 재밌네요. 아, 예. 네. 자, 이제 기저귀 갈러 가자. 아, 수고했습니다. 아, 예, 고생했습니다. 어, 뒷목이야.